안녕하세요. 저는 바느질 설치와 회화를 동시에 하고 있는 작가 허보리입니다. 되게 단순한 그 단어에서 시작했어요. 아, 전쟁 같은 삶이야, 진짜. 옛날에 이제 전쟁을 해서 뭐 막 약탈해가지고 와서 자기 식구들을 먹이거나 아니면 사냥꾼이 이제 사슴고기를 사냥하러 가는 그런 모습이나 똑같다고 생각했어요. 지금이나 옛날이나 신용카드만 생겼다는 것만 다르지 똑같구나. 그래서 사실 시작했던 게 그 자업이었어요. 그리고 그렇게 술을 많이 먹고 신랑이 퇴근을 해서 뭐 예를 들어 새벽 2시에 왔는데 아침에 또 7시에 넥타이 메고 나가잖아요. 근데 그게 이제 넥타이를 막 그 중심을 잡아야 되나 봐요. 그게 되게 중요한 건가 봐요. 그걸 막 아직 취한 사람 같은데 그걸 막 중앙을 맞추면서 이거 막 다시 메고 막 이런 걸 보면서, 그리고 이제 또 가요. 복도에서 이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는데 그게 꼭 창을 뒤에다 메고 나가는 사냥꾼이나 아니면 진짜 총 이렇게 닦아가지고 이게 탁 뒤에 메고 가는 어떤 군인의 모습처럼 되게 좀 이게 막 위풍당당하기보다는 굉장히 짠하고 좀 불쌍하기도 하면서 좀 마음 아픈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, 그 제가 또 그 입고 온 셔츠를 모아서 빨고 다리고 또 이제 겨울 양복을 여름 양복으로 바꿔 넣고 하면서 내가 손으로 느끼는 그 집에서 그 사람의 옷을 만지고 정리하면서 손으로 느끼는 것들, 그 모든 경험들이 다 합쳐져서 양복이란 소재도 선택하고 내가 저 사람 창 메고 출근하네 라는 생각도 한 번 더 하고, 또 원래 또 이제 바느질 좋아했던 취미도 있었고 또 그런 행위에서 반복성과 생활의 그 연속성도 발견하면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만든 것이 이 작업 시리즈예요. 그래서 뭐 꼭 그러니까 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전쟁을 이야기하나? 혹은 뭐 군대를 이야기하나? 막 이렇게들 얘기하시는데, 저는 사실 그냥 우리 집, 우리 가정, 이 현대 사회, 직장 생활,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였거든요. 그래서 꼭 그런 쪽으로만 보여지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이 바느질 작업을 할 때 질감이라는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. 그래서 자꾸 그림을 그리다가 3차원적인 작업을 하게 되고, 그것이 이제 바느질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, 그리고 그 질감을 실제로 만지면서 느끼는 그 폭신한 형태의 모습에서 원래 무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잔인한 면을 전복시키는 효과를 주는 거죠.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돈을 벌려면 저 사람을 죽이고 일어나서야 돼, 꼭 이겨야만 해 하는 어떤 경쟁 구도에서, 사실은 그 경쟁 구도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.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아닐 수도 있고, 그런 마지막 남은 인간성을 좀 부드러운 질감을 통해서 표현해 보려고 했던 것도 있습니다. 저한테 이 천과 실, 솜, 이거는 그냥 뭐 동대문 시장에 가가지고 살 수 있는 천과 솜, 실이 아니고 누군가가 한 현장, 삶의 현장에서 입었던 옷이고, 또 이런 양복이라는 걸 수거하는 거의 그 과정 자체도 저의 작업이었거든요. 예를 들면 그게 저의 식구들의 옷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뭐 은퇴하신 뭐 연로하신 그런 어르신들이 옷장을, 자기가 이제 회사 갈 일이 없으니까 옷장을 다 정리할 때 저한테 이제 작업을 할 때 도움이 되겠다 하고 하시면서 많이들 보내주셨어요. 그때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수거하는 과정이 다 작업의 시작이었고, 그렇기 때문에 이 천을 다 발라내는 것부터 해서 시작했거든요. 만약에 제가 동대문에 가서 양복천을 사서 하는 거하고 제가 이 모든 것을 수집해서 다 발라내가지고 그 천으로 무기를 만드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, 저한테 천은 조금
그 현장에서 다 사용된 유즈드 양복, 중고 양복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고, 그 다음에 실이랑 바느질이라는 행위는 저는 그 바느질에 그 이렇게 바늘을 넣었다가 빼고 넣었다가 빼고 하는 그 반복성이 그냥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하고 되게 닮아있다고 생각했어요. 누군가는 매일매일 출근을 하고 나는 바늘 넣고 빼고 넣고 빼고 우리가 먹고 치우고 먹고 치우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행위를 작업에 그 양복이라는 천에 얹어주는 거죠. 그리고 솜은 부드럽잖아요. 그러니까 무기라는 그 살인을 하는 물체, 살인을 하는 도구, 그리고 딱딱한 도구, 그거를 전복시킬 수 있는 중요한 소재가 또 솜이었고, 네,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의미들 다 합쳐서 만든 것이 이 무기 시리즈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